자, 자긴턴스 에렐리어 코일에 아이암페어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자기엔 어지는 했는데 이건 간단하죠. 우리가 2분의 1의 뭐 Li 제곱이다. 자, 이 자소 화이는 Ly인데 전류가 자속을 만들고 전류가 자속을 만들고 그때 상수가 인덕턴스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흘러서 주변에 자속이 발생하면 이러한 에너지인데 여기에다 뭐를 Li를 넣어주면 이게 바로 Li 제곱이죠. 그래서 줄. 자, 이건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4번이 되었어요. 자, 다음 극판 면적 10의 제곱센치, 간격 1mm인 평행판 콘덴서. 자,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는 정전 용량을 어떻게 구해요? 커페이턴스 정전 용량. 아, D분의, 자, 여기는 비유전율이 있으니까 에피론 제로와 S의 면적. 그래서 페럿이죠? 자, 여기에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전하 100볼트를 가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이 됩니까? 그랬죠? 자, 여기에서 정전 에너지. 우리가 앞에서는 무슨 에너지?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발생한다. 그래서 화이는 Li에서 Li 제곱했는데 여기서는 전하 Q는 CV가 돼요. 콘덴스의 전압을 인가하면 바로 전기량이 축적이 됩니다. 그때 정전 용량이 클수록 많은 전기량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2분의 1에 전압을 갈때 전하가 축적된다. 그래서 VQ. 그 다음에 Q가 CV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2분의 1의 CV제곱이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요거 비교하면 좋습니다. 바로 요놈.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속은 Li다. 자, 이 값을 넣어주니까 Li제곱이다. 자, 전압을 인가하면 콘덴스의 전기량이 축적이 된다. 그래서 바로 전압을 인가할 때 전기량이 축적돼서 이러한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데 여기에서 CV를 대입하니까 2분의 1 CV제곱이다. 아주 좋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5번과 6번은 바로 자기 에너지와 정전 에너지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넣으면 되겠어요? C값을. 자, 이 값을 이제 계산합시다. 그래서 얼마가 돼? 2분의 1에. 자, D가 얼마죠, 지금? 1mm야. 1m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그 다음에 여기서 진공에 유전율이 없어요. 이건 이제 상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항상 대한민국 국민 상식이다. 이런 말을 했죠. 자, 8.854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다음에 비유전율이 얼마나 했습니까? 예, 3입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10의 제곱센치. 여기도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 뭐 길군요. 그다음에 뭐를 전압의 제곱? 여기다 합시다. 자, 100볼트이기 때문에 자, 100의 제곱을 해주자. 이렇게. 100의 제곱을 해주자. 그러면 100의 제곱이 10의 4승이니까 마이너스 4승이 없어지죠? 자, 이걸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에 1번이 나와요. 1.3의 10의 마이너스 7승.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이놈이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요 10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8승에서 이게 1.3의 10의 마이너스 7승.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이, 1번 맞군요.